오늘은 평범하게 베이컨에게 밥을 주는 영상입니다. 그래서 쥐가 나옵니다. 원래 핑키를 두 마리씩 줬는데 베이컨도 어느 정도 컸겠다 퍼지를 사왔습니다. 쥐를 녹이기 위해 물을 끓여줍니다. 뜨거운 물을 차가운 물과 섞어줍니다. 그럼 적당한 온도의 따뜻한 물이 만들어집니다. 이제 쥐 한 마리를 뽕당 넣어줍니다. 쥐가 다 녹으면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줍니다. 그리고 드라이기로 쥐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제 이 쥐를 저 녀석에게 줄 겁니다. 사육장을 열어주면 베이컨이 쳐다봅니다. 먹이를 주면 반응이 바로 옵니다. 평소 먹던 먹이와 크기가 달라서 약간 당황했습니다. 계속 반응은 보이는데 안 물더라고요. 그렇게 계속 관심은 보이고 안 물다가 그늘진 곳으로 갔을 때 주니까 오 물었어. 바로 물더라고요. 아 놓쳤어. 먹이가 커서 그런지 놓쳤습니다. 그래도 바로 다시 물려고 먹이를 주시합니다. 물려 백아씨 다시 할 수 있어. 캔디. 오 좋아요. 어 멍청 거기 무는 거 아니야. 잘못 물었어. 여기가 머리야. 네, 여기가 머리예요. 아니요 그쪽 말고 여기요. 이번엔 제대로 네, 물었습니다. 여기예요. 자 먹을 수 있을까? 원래 베이컨 정도 크기면 충분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베이컨이 다른 뱀들에 비해 입이 약간 작은 것 같더라고요. 너무 큰가? 그래서 물어보니 15분 이상 못 먹는 것 같으면 그냥 빼주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내 머리 들어가는데? 이렇게 머리까진 넣었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몸통을 못 넣었습니다. 엄청 힘겹게 먹으려고 하는데 결국 몸통에서 막힙니다. 20분이 지나도 이 상태길래 결국 빼주기로 했습니다. 근데 쉽게 안 넣더라고요. 그냥 냅둘까 했지만 이대로 계속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서 빼줘야 했습니다. 조심스럽게 빼줬습니다. 아직은 그냥 평소처럼 핑키를 두 마리씩 줘야겠습니다. 이상 동물로였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 짧은 영상. 철규의 집을 옮겨줬습니다. 원래 집보다는 좁지만 아머드 한 마리는 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됩니다. 아머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이 녀석들이 얼마나 소심한지. 철규 사육장이 제 컴퓨터 책상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은신처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도 제가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바로 숨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집은 좀 작더라도 철규에게 스트레스가 덜 갈 것 같아서 렉 사육장 옆으로 옮겨주게 되었습니다. 저는 철규를 오래오래 키우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노력 중입니다. 이상 동물로였습니다.